몬타나주 글레이셔 내셔널팍 웨스트 엔트런스입니다. 어제 밴쿠버에서부터 약 13시간 드라이브하여 이곳 근처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오늘은 워터튼 글레이셔 국제평화공원의 남쪽인 미국 글레이셔 내셔널팍을, 내일은 북쪽 캐나다 워터튼 레이크스 내셔널팍을 보려 합니다. 지금 아프가 비지터 센터에서 세인트 메리까지 연결되는 고잉 투 더 선 로드를 드라이브 중인데, 성수기에는 예약을 해야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파란 호수가 보여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호수 건너편에 마른 나무들이 보이지요? 산불로 죽은 나무들인 것 같습니다. 이 공원은 거의 매년 산불이 끊이지 않는다 하니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호수 뒤 산골짜기로 드라이브하며 로키 산맥의 남쪽인 미국이 북쪽 캐나다와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수기가 끝난 9월 말이라서 예약 없이 고잉 투 더 선 로드를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도로는 국가 사적지로서 미국 토목공사의 랜드마크라고 하네요. 이 도로를 드라이브하면서 먼저 로간 패스 비지터 센터까지 펼쳐지는 전경을 감상하겠습니다. 도로 옆 울창한 녹색 계곡은 캐나다 로키 아이스필드 파크웨이에서 밴프 방향을 볼 때의 전경이 연상됩니다. 아직 우기가 시작되지 않아 폭포 본연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날씨가 아주 좋을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믿고 어제 밴쿠버에서 여기까지 무리해 달려왔는데 구름이 많이 껴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에 감사하며 글레이셔 국립공원을 즐기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암벽을 타고 끝없이 내려오는 물줄기로 장관이 연출되는 위핑월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 건기라서 멋진 장면이 표출되지는 않네요. 드라이브 해온 길과 위핑월 주위의 산을 보며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최적 방문 시기는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약 3개월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는 고잉 투 더 선 로드 진입을 위한 사전 예약이 쉽지 않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날씨의 변화가 매우 심하고 눈이 조금만 와도 도로가 폐쇄되어 사실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국립공원입니다. 이 국립공원 도로가 얼마나 가파른 낭떠러지 위에 건설되었는지 알 수 있는 지점에 왔습니다. 운전 중 스릴감이 있어서 재미는 있지만 고소공포증이 심한 분들은 좀 힘들 것 같네요.
구름이 없는 청명한 날이면 저 멀리의 산봉우리가 더 아름다웠겠지만 그래도 시원해 보입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루간패스 비지터센터인데 도착하기 바로 전에 있는 뷰포인트에서 산 아래를 보려고 주차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라이브해온 고잉 투 더 선 로드가 실처럼 가늘게 보입니다. 캐나다 로키와 비교해 볼 때 이곳은 힘있는 근육형의 남자 같고 캐나다 쪽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여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굽이굽이 험한 계곡을 드라이브해서 로간패스 비지터센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자동차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고도 2025m에 위치하고 있는 로간패스 비지터센터 옆에 섰습니다. 글레이시어 내셔널팍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들로 항상 붐비는 지점이라 정말 어렵게 주차를 했습니다. 이 트레일을 따라서 계속 걸어 올라가면 로간패스 지역에서 인기 있는 호수 히든 레이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산행을 포기하고 비지터센터를 둘러싸고 있는 안개 낀 웅장한 산들을 대신 영상에 담아봅니다. 이곳을 여름에 방문한다면 땅을 뒤덮은 야생화와 그 뒤로 우뚝 솟아있는 산봉우리가 대조되면서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전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수기인 여름엔 고잉 투 더 선 로드의 차량 진입 사전 예약이 쉽지 않아 이번 방문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비지터 센터 옆에서 다시 한번 주위 전경을 영상에 담아봅니다. 글레이시어 내셔널팍 방문의 하이라이트 로간패스 비지터센터 주위의 전경을 감상하고 이제는 고잉 투 더 선 로드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세인트 메리 비지터센터로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세인트 메리 레이크가 보여 잠시 주차했습니다. 세인트 메리 레이크는 처음 들렀던 레이크 맥다널에 이어 글레이시어 내셔널팍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호수의 물은 거의 1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며 특별히 겨울 동안 호수는 최대 1.2m 두께로 얼어붙는다고 하니 문득 아이스 하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원의 서쪽 입구로 들어와 Going to the Sun Road 옆으로 펼쳐지는 전경을 감상하고 이제는 동쪽 끝 Saint Mary Entrance로 나와 오늘의 마지막 방문지 Many Glacier로 이동합니다. 매니 글레이시어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글레이시어 내셔널팍 방문은 끝까지 날씨가 받쳐주지 않네요. 오른쪽 돌산에 산양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여 잠시 차를 세웠는데 지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로 접근이 가능한 마지막 지점 스위프트 커런트 레이크에 왔습니다. 매니 글레이시어 지역은 트레일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많은 호수와 빙하, 폭포 그리고 고산지대의 초원 사이에 울창한 침엽수림 등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1915년에 지어졌으며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매니 글레이시어 호텔을 내려다보며 글레이시어 내셔널팍 방문을 끝내고 국립공원 동쪽 입구 마을인 세인트 메리로 다시 돌아와 근처의 RV 캠프그라운드에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어제 국제평화공원의 남쪽인 미국 글레이시어 국립공원의 주도로 Going to the Sun Road를 드라이브하면서 가파른 절벽 옆으로 펼쳐지는 웅장한 전경을 질감했고 오늘은 북쪽인 캐나다 워터튼 레이크 국립공원을 둘러보기 위해 국경을 넘었습니다. 알버타주의 대초원이 끝나고 서쪽 방향의 산이 시작되는 첫 지점인 로키산이 멀리 보이네요. 국경을 넘어 약 50분 정도 드라이브하여 오늘의 목적지 워터튼 레이크 국립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아주 환상적이네요. 어제의 구름낀 날씨로 인한 약간의 속상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초등학생이 가을 소풍 가듯 설레고 들뜬 마음입니다. 워터튼 레이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진 프린스 오브 웨일즈 호텔에 왔습니다. 지금 동쪽의 미들 워터튼 레이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색을 보니 뱀프의 파란 모렌 레이크가 연상되는 아름다운 호수네요. 그 옆으로 연결된 호수는 어퍼 워터튼 레이크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선이 지나가고 있고 호수의 3분의 2는 캐나다 호수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미국 쪽 호수라고 하네요. 언덕 중앙에는 워터튼 레이크 국립공원의 랜드마크인 아름다운 목재 건물이며 캐나다 사적지로 지정된 프린스 오브 웨일즈 호텔이 어퍼 워터튼 레이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호수의 물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빨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림 같은 호수입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해서 호수 주위를 산책해 보겠습니다. 1932년 워터튼 레이크 국립공원과 글레이시어 국립공원을 통합하여 세계 최초의 국제 평화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평화와 친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자연보호에 필요한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미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어퍼 워터튼 레이크. 산책로 옆 호수물은 유리같이 맑고 깨끗하고 그 뒤로는 파란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합니다. 왼쪽 끝 부두가에서는 미국과 캐나다를 넘나드는 투어 보트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부유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호수는 캐나다 로키에서 가장 깨끗한 호수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공원의 국경 이정표를 보니 국제평화공원에 와 있음을 실감합니다. 어퍼 워터튼 레이크 주위를 산책하고 남서쪽 방향으로 약 16km 드라이브하여 카메론 레이크에 왔습니다. 워터튼 파크의 많은 보석 같은 방문지 중 하나인 빙하호수 카메론 레이크는 높은 산 절벽과 야생동물로 가득한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서 보트를 타고 맞은편에 보이는 미국 방향으로 노를 저어가면 그리즐리 베어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는 여러 트레일이 나온다 합니다.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하면 저의 머릿속에는 뱀프, 제스퍼, 요호, 그리고 쿠튼이 네 곳의 국립공원만 있었는데 이번 여행으로 워터튼 레이크 국립공원을 추가하여 5곳이 되었습니다.
이곳 호수도 너무너무 투명하고 깨끗하네요. 카메론 레이크를 바라보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늘의 마지막 방문지 레드락 캐니언으로 이동합니다. 40분 정도 드라이브하여 진흙이 석회화되어 붉은색을 띠는 레드락 캐니언에 왔습니다. 붉은 암석이 이채롭네요. 원래는 녹색의 빙하수와 붉은 암석이 대조가 되어 아름답다고 소문난 캐년인데 건기라서 그런지 물이 별로 없어 조금은 삭막해 보여 아쉽습니다. 워터튼 레이 국립공원의 인기 장소들을 대부분 둘러보고 오늘 밤을 지낼 캠프그라운드로 갑니다. 날씨가 조금 흐린 어제 미국 쪽 글레시어 국립공원을 볼 때는 마치 가파른 돌산을 등산하듯 긴장된 마음이었고 날씨가 받쳐준 오늘은 편안하고 느긋하게 산책 나온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어디든 떠날 수 있게 재충전이 된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을 지낼 캠프그라운드입니다. 성수기가 끝난 시기라서 예약 없이 왔는데 지금까지 로드트립으로 거쳐간 어느 캠프그라운드보다도 아름다운 곳이네요. 가족들과 함께 푹 쉬며 지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이 미국이겠네요. 어퍼 워터튼 레이크를 보면서 미국과 캐나다는 역시 서로 정다운 이웃, 아니 더 나아가 형제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번 짧은 여행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로키 산줄기에 있는 국제평화공원을 여행하고 나니 캐나다 로키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한 것 같아 기쁘고 동시에 미국 로키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뿌듯합니다. 이제는 어퍼 워터튼 레이크 옆에서 국제평화공원 방문 여행 일정을 마무리합니다.